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태혁쌤입니다. 네, 이번에 연습해보실 곡은 아이유의 러프햄입니다. 정말 추운 요즘 같은 날씨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좋은 내용의 곡이네요. 네, 바로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코드를 쉽게 잡기 위해서 4번 플랫에 가포를 끼워주시고요. 자, 첫 코드는 Em.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드표의 빨간색 점은 각 코드의 근음이기 때문에 꼭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코드 C코드. 자, 다음은 G코드입니다. 자, 코드표의 바깥에 표시된 X표시는 그 줄을 막아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코드 보실게요. 자, D#F#. 자, D#F#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는데요. 자, 이 곡 연주할 때 저는 모든 코드의 1번 줄을 막고 연주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요 자세를 잡았고요. 앞부분에서 연주되는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어차피 2번 줄도 연주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만 잡고 연주했습니다. 자, 다음 코드 보실게요. G#B. 자, 역시 G#B 코드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 곡에서는 이렇게 잡고 연주했습니다. 자, 다음 D11 코드. 자, 이 코드는 C코드를 그대로 두 플랫 올려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m7. 네, 그리고 1절 B파트에서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딘 루이스의 B Alright에서 연주했던 아르페지오의 느낌을 적용해보았는데요. 자, 코드 쉐입도 그래서 다르게 연주했습니다. 자, 그럼 1절 B파트에서 연주된 코드 보실게요. 자, 우선 C코드. 자, 다음은 Em. 네, 그리고 G#B.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연주되는 D. 네, 그럼 파트별 진행 순서대로 주법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부터 보실게요. 자, 이 부분은 손가락으로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튕겨주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식상하니까 변화를 좀 줘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 박자에서 각 코드의 베이스만 튕겨주시고요. 원이 앤 나. 네, 원이 앤 나 박자에서 3, 4번 줄을 튕겨주겠습니다. 원이 앤 나, 투 앤, 쓰리 이 앤 나, 포 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자, G 코드와 D#F# 코드가 있는 마디는 원이 앤 나, 투 쓰리 포. 네, 이런 식으로 4 박자에서 D#F# 코드의 6번 줄 그리고 3, 4번 줄을 동시에 튕겨주세요. 자, 그럼 인트로 네 마디 10번 보시겠습니다. 3, 4. 3, 4. 3, 4. 자, 다음 이어지는 A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1절 A파트에서는 인트로와 똑같이 연주를 해주시다가 마지막 마디에서만 다르게 연주를 하는데요. 자, 마지막 마디만 보시면 G코드를 동시에 1, 2, 3, 4. 네, 이렇게 G코드를 튕겨주신 뒤에 4 박자에서 G#B코드를 튕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파트는 마지막 4마디만 10번 보실게요. 3, 4. 네, 다음 B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튕겨주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다른 주법을 넣어서 연주해볼게요. 자, 앞서 코드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강의했던 딘 루이스의 B Alright에서 제가 연주했던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곡에서 어떤 연주를 익혀놓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코드 진행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연주의 패턴만 조금 수정해서 이 곡에 적용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1절 B파트 연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네, 보신 것처럼 패턴도 일정하고 코드도 왼손이 많이 움직여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잡아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다시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자, 이어지는 C파트부터는 피크를 사용해서 스트로크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패턴부터 보실게요.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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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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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G코드에서 G온B코드로 진행될 때 5번 줄 개방현 음을 중간에 넣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턴은 똑같이 연주를 해주시는데 다운, 다운, 다운까지는 똑같이 쳐주시고 다음 업스트로크에서 5번 줄 개방현만 튕겨주고 G온B 코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1절 C파트의 마지막 두 마디에서는 한 번씩 우선 긁어주시고요. 1, 2, 3, 4. 자, 그리고 마지막 마디 D11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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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자, 이렇게 연주해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네, 그럼 1절 C파트 8마디 시범 보실게요. 3, 4. 자, 이 다음 이어지는 인터루드는 C파트랑 똑같은 패턴으로 연주가 됩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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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다운. 자, 그리고 G코드랑 D온F코드가 있는 마디에서는 우선 G코드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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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까지 연주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4 N박자에서 6번 줄 2번 플랫 하나만 쳐주시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D온 F샵 코드를 치는 대신 F샵 근음만 강하게 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로드 4마디 시범 보실게요. 3, 4.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A파트는 인터루드와 똑같이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두 마디만 패턴이 바뀌는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한 번씩 긁어만 주시고 마지막 G온B 코드는 4박자에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절 A파트 마지막 4마디만 시범 보실게요. 3, 4 3, 4.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 B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 패턴대로 다시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D11 코드만 한번 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엔 1절처럼 두 박자를 추가하지 말고 정방에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4마디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네, 다음 이어지는 2절 C파트는 1절하고 똑같이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두 마디만 1절과 달라지는데 자, 그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3, 4.
자, 이런 식으로 A-7 코드가 있는 마디는 기본 패턴대로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D11 코드가 있는 마디는 4박자에 2, 3, 4. 자, 이렇게 4박자에 G온 B코드로 체인지하고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어지는 D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 패턴에서 스트로크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스트럼 패턴부터 보시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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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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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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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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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자, 코드 체인지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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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네, 여기 업스트로크에서 체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4마디 20번 보실게요. 3, 4. 네, 이 다음 이어지는 C다시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마디만 기본 패턴대로 쳐주시고요. 자, 두 번째 마디부터는 다운스트로크 하나를 더 추가해서 쳐줄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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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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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지금 보신 패턴으로 쭉 쳐주시다가 마지막 D11 패턴만 보시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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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렇게 마지막엔 손날을 줄에 대서 소리를 딱 끊어주세요. 네, 그럼 C다시 파트 8마디 10번 보실게요. 3, 4. 네, 마지막으로 아우트로는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긁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바로 10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자, 점점 느리게. 자, 그리고 엄청 느리게. G코드. 네, 지금까지 아이유의 러포엠을 배워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래프터기타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